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린 남자 제이코입니다. 동남아시아를 향한 코비드-19의 거침없는 파도는 잠잠해질 줄을 모릅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 인도가 연일 수천 명의 사망자로 휘청이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의 아세안 국가들도 연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청정국으로 꼽히던 베트남과 태국도 여지없이 뚫렸습니다. 인도에서 기존에 발견된 변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변이가 출현해 전 지역으로 퍼진 데 이어 베트남에서는 인도 변이와 영국발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주마저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신음하던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백신 접종으로 서서히 안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기에 잘 대응해 오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태국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여전히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어 일각에서 집단 면역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외국인 여행객 개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태국행 항공편은 정기 노선 취향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코리나샤 TV의 코로나 관련 소식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보건부 식품약품위원회 사무국 FDA는 5월 28일 중국 국영기업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BBIBP 코브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태국에서 승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시노백, 존슨앤존슨, 모더나에 이어 시노팜은 다섯 번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시노팜 백신은 18세 이상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접종 간격은 3주 내지 4주입니다. 시노백에 이어 시노팜까지 이번에도 중국산 백신이군요. 태국은 중국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걸까요? 외국인 백신 접종 장소로 지정된 우뭇병원은 주태중국대사관과 협력하여 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태국 정부는 6월 7일부터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태국 정부에 의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백신 접종 병원으로는 위뭇병원과 방락 백신 접종 건강센터가 지정되었습니다. 위뭇병원의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에서 예약 접수가 시작되었고 5월 말일 현재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뭇병원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과 백신 접종 활동의 일환으로 5월 21일 화웨이 테크놀로지 타일랜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어도 2만 명의 태국 체류 중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위뭇병원은 6월 7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 대사관과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도청은 5월 28일 치앙마이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도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접종 장소와 연락처, 웹사이트 등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치앙마이도 거주 외국인의 COVID-19 백신 접종 예약 지침입니다.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예약 프로그램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 표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노동자의 백신 접종 등록은 향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등록 희망 정보는 접종 희망 표명한 외국인 전원의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해 집계됩니다. 백신 접종 일시 장소 예약 등록은 치앙마이 도청이나 보건부의 치앙마이 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됩니다. 백신 접종 등록 양식은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나온 주소들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등록을 통해 예약 접수는 시작되었지만 정작 외국인은 예약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방콕시청은 5월 26일 방콕 거주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 타이루옴짜이 끄룽테프로파일을 시작하고 예약 시스템을 오픈하고 5월 27일 정오 12시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6월 7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일 3만 8천 명에서 5만 명에게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등록 방법은 5월 21일 태국 정부가 발표한 대로 외국인은 보건부 결정에 따라 개인 건강기록이 등록된 병원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사회보장번호 또는 여권을 이용하여 백신 접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위무트병원 방락 백신 접종 건강센터를 예방접종 등록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라는 내용 이외에 다른 발표 내용은 없습니다. 정작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지정 병원만 공지하고 막상 방콕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외국인 접종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정책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조기에 시정되어 방콕 거주 교민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영국 보건서비스국이 5월 27일 C30.3이라는 코로나19 변종이 109명으로부터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보건서비스국은 C30.3은 처음으로 태국을 출발한 이집트 여행자로부터 발견된 것으로 태국 변종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으며 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백신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건서비스국은 바이러스 행동에 대한 돌연변이 영향을 더 이해하기 위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태국 보건부 의료과학국은 5월 27일 영국 보건국이 밝힌 새로운 유형의 돌연변이 중 C30.3에 대해 태국 변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보건서비스국의 C30.3 발표와 관련하여 영국과 태국 등 대부분의 미디어는 이 새로운 변종에 대해 태국 변종으로 불렀으며 이에 대해 태국 보건부 의료과학국이 이 호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한 것입니다. 태국 의료과학국은 예를 들며 브라질형 변종도 처음 발견된 곳은 일본이지만 일본 변종으로 부르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C30.3이 검출된 것은 33세 이집트인 부조종사이며 이 부조종사는 2021년 1월 25일 이집트를 출발해 홍콩을 경유했고 이집트 항공으로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사무프라칸도의 노보텔에서 격리하다 변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생지도 태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태국 남부에 국경을 접하고 있던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5월 28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엄격한 활동 제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봉쇄나 마찬가지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구 규모가 3,200만 명 정도인데 5월 24일 이후 연일 하루에 확인되는 감염자가 6천 명을 넘고 있으며 5월 28일에는 하루 동안 역대 최고인 무려 8,290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월 26일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가 211명으로 165명의 인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전국 병원 수용 능력이 제한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으로 말레이시아 총리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종 이외의 활동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봉쇄 조치인데 인도 변이 유행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54만 1,224명의 누적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그중 총 2,491명이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5월 29일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새로운 변종은 인도형 변종과 영국 변종의 혼합형으로 지금까지 변종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4월 27일 이후 코로나19 3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32개 지자체에 3,643개 커뮤니티에서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총 6,713명이 감염되었고 47명이 사망했습니다. 베트남도 이전까지는 9,800만 인구 중 누적 확진자 수가 7,107명, 누적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통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른 3차 유행의 물결을 결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급증한 수치가 대부분 최근 한 달 사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상회하자 베트남은 고강도 봉쇄 조치를 발표하며 감염세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고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까지 사전 통보 없이 폐병원에 감금시키는 등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코로나 방어에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는 7월을 앞두고 세계적인 휴양지 남부 푸켓에서는 예정대로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객들을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샌드박스 모델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계획에 맞추어 타이항공에서는 지난 5월 하순부터 유럽 4개 도시에서 푸켓으로 이동하는 직항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코펜하겐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푸켓의 직항으로 도착하고 푸켓 공항을 경유해서 방콕 수아나폰공항까지도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서울과 타이베이 노선 운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들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은 팬데믹 초기 고전하다 백신 접종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넘어 이제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까지 추진 중인 반면 태국은 물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더 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백신을 과잉 투여하고 있는 부유한 서구 국가들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오래 방치될수록 더 치명적이거나 전염성이 강한 변종이 나타나 전 세계에 퍼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보건 당국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 당국자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세요. 이제는 국제사회가 백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팔 걷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백신이 무기화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6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